모두 오겸 섭외 실패! 밸런스 합방 가즈아! 자, 일단은 우리가 사연을 신청 하나 받았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살고 있는 예비고1 김땡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대치동 가서 수업을 들었고요. 학기 중에는 야자하면서 쌤이 인강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루 1강씩 어떻게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쌤이 시험지 보고 이야기해주세요. 사랑해요.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학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범이기 때문에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좀 기억하시고,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방학 동안엔 대치동 가서 수업을 들었고요. 학기 중에는 야자하면서 쌤이 인강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주 브레이시죠. 하루 1강씩 수업을 듣고 있죠. 우리가 학원을 다닐 때도 월수금반 혹은 화목반 이렇게 다니잖아요. 학원 다니듯이 월수금은 수학상, 아니면 화목 같은 경우에 다른 공부를 이렇게 좀 분대를 해줄 필요가 좀 일단 있어요. 일단은 우리 학생이 시험지를 선생님한테 제보를 했는데 전체 점수는 71점이에요 상당히 좀 노멀하다 보시면 1, 2, 3, 4번에서 갑분싸 계산 실수를 했는데 좀 급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만 다루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잘 맞췄어. 그 다음에 5, 6, 7, 그 다음에 8, 9, 10번까지 주룩주룩주룩룩 기본적인 실력은 있는 거야. 11번과 12번 도형 문제인데 어려움 없이 풀었다는 건 문제가 쉬웠죠. 14번 같은 도형은 보면서 약간 아찔한 거야. 아찔한 거야. 4번에 지금 컴서로 체크가 돼 있죠. 막판에 찍었다는 거죠. 대충 풀고 엎드려 잔 학생은 아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괄호넣기 문제. 모의고사에서 하나씩 꼭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유형인데도 나 잘 맞췄어. 17번에서 숫자를 지금 다 나열하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아직은 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19번 같은 경우에도 찍었죠. 문제는 뭐냐면 19번을 틀렸고 20번에도 대충 감으로 푼 것 같긴 한데 21번에 풀이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21번과 30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언제 푸는 거냐면 다른 유형의 문제를 모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게 제일 적당하죠. 4번도 틀렸으면서 21번 이렇게 풀고 있다. 30번까지 문제에서 전력을 다해서 푸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없다. 시험 보니까 틀렸는데 인수분해를 마지막에 해놓고 좀 이상하게 풀었습니다. 이 학생은 꼼꼼하진 않은 학생이야. 진도 빼기 좀 급급하지 않았나. 27번에 아주 그림을 난도질을 해놨는데 연필로 샤프로 펜을 막 풀다가 시험지가 지저분해져. 그 시험지를 지저분해지니까 질기로 지워서 샥 찢어지면 그 또망쳤어. 28번도 지금 어려웡 거 쓸 시간에 한 문제 더 푸세요. 29번하고 30번 깨끗하게 포기해야 되는 건데 진짜 열심히 풀었어요. 후회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앞문제를 좀 완벽하게 다루고 나서 푸는 문제다. 보통의 학생들이 푸는 것처럼 쉬운 문제도 약간 실수를 하고 모르는 거 틀리고 아는 거 조금 틀리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되 앞으로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30번까지 온 실력을 다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연습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좀 분석해 봤는데 보통의 상황과 다르지 않게 도형 문제를 좀 어려워하고 어떠한 문제가 어렵고 어떠한 문제 심지어 아직은 구분이 좀 안 돼서 모의고사는 전략이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1번부터 30번까지 실력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 그걸 좀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정리해봤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른 시험지로 또 분석을 할 테니까 게시판에 시험지와 자기의 사연 꼭 남겨주시고 훌륭한 사연을 보내주는 학생한테는 소정의 선물들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